감독님, 우리 오늘 누구 만나요? 신사임당 만나는 날이에요. 에? 그 유명한 분을? 조선시대 신사임당? 신사임당이라고? 응? 지금이 조선시대야? 나누마, 조선시대에서 온 건 너 같은데? 신사임당도 몰라? 유튜버 신사임당! 그래? 유명한 유튜버란 말이지? 그럼 그럼! 구독자 수만 110만 명이 넘는다고! 오, 진짜? 대박! 재테크 크리에이터 신사임당! 우리 얼른 만나러 가자! 얼른 가자! 고고!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작이 나눔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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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월급 180만 원 직장인일 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원래는 그 경제방송에서 PD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쇼핑몰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100배라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와!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투자 활동도 하고요. 아, 강의, 강연?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저는 처자식이죠. 아무래도 퇴근해가지고 애 자는 얼굴 보고 이러면은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하신 건가요? 아, 네. 처음에는 요리 채널도 했었고요. 게임 채널도 했었고 육아, 인테리어, 사진 찍는 방법도 했었고요. 쇼핑몰 내용도 하고 재테크 내용도 그 중에 있는 거죠. 재테크를 하려고 채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재테크 이야기를 하려고. 아,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명의 구독자에게도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초반에 자꾸 그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비교해도 되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채널마다 구독자 모으는 방법은 다릅니다. 각각의 컨텐츠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발굴하고 보여줄 거냐 그건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으신가요? 육아 콘텐츠 하고 싶어요. 하고 있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틱톡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애가 춤추는 걸 좋아해서 뭐 홈비디오 겸 해서 커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크리에이터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뷰 콘텐츠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으로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지 유튜브 자체가 꿈이 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유튜브 없어지면 꿈이 사라지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유튜브를 만들 때 자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막을 넣을 시간이면 한 편 더 만드는 게 낫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막을 넣을 시간이면 두 편도 더 만들어요. 그런 거죠. 그걸 하나 넣는 순간 엄청난 불만이 생겨요. 지금 제 영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예요. 자막을 넣어주세요. 근데 자막을 넣는 순간 불만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날까요? 한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가짓수가 더 많다면 저는 그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 영상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게재 정지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기능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요. 외부 촬영을 할 때 이 배경음악이 흘러들어가서 그 저작권 침해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폰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썸네일에 우리가 폰트를 많이 쓰잖아요.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폰트들 많이 사용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그냥 영상 자체에서 많이 없애는 거. 아까 그 자막을 안 넣는 거랑 관리하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저작권을 침해당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저작권 침해는 많죠. 그러니까 제
영상에 오디오를 따서 사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쇼핑몰도 운영을 하는데 제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창작이와 나눔이의 우리 지금 만나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저는 안 나옵니다. 안녕.